안녕하세요. 전북현대 테크니컬 다이렉터 박주성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왜 전북현대가 B팀을 만들었고 B팀을 어떻게 운영하고 왜 이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유스 선수를 키우고 또 그 유스 선수를 1군 무대에서 선보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우리가 선수들에게 어떤 지도를 해줄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8세를 끝마치고 나서 바로 프로에 뛸 수 있는 선수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부분이고요. 또 유럽에서는 21세 이하 뭐 또는 23세 이하의 팀이 있어서 또 그 팀에 소속돼서 거기서 또 이제 잘하는 선수들이 1군에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 보이고 또 우리 팀에는 그 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B팀을 통해서 우리 선수들을 조금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더 주고 우리가 스스로 선수를 관리하면서 1군 무대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데뷔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자 B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시스템이나 환경은 유럽하고는 다른 환경이고 조금은 더 엘리트를 육성하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모든 프로사나 선수들이 그런 식으로 육성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선수 스스로가 프로 의식을 갖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숙소 생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선수 스스로가 그것을 관리하고 그 부분을 인식해야 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도 숙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부분 영향을 받고 관리를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 관리가 없어졌을 때 스스로 얼마나 빨리 스스로가 자신을 제어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빨리 선수들에게 그 역할을 하게 해줄 수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B팀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에서도 이제 관리를 받게 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B팀에서 프로 선수로서의 혼자 독립하는 부분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느껴나가면서 스스로 발전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선수들이 조금 더 빨리 그런 부분을 깨우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프로에 직행한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대학교를 갔고 대학교에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프로에 입단을 했었는데 프로가 갖는 차이는 훈련하는 태도 또 훈련 외적으로 생활하는 태도 역시도 프로에 들어가고 또 그런 부분을 스스로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만 결국에 더 높은 레벨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저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나이대의 선수들이 뛸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 또 그리고 같은 레벨 그런 높은 수준의 축구를 할 수 있는 경쟁을 하고 경기를 할 수 있는 리그가 갖춰져 있다는 건 선수들에게 상당히 중요하고 클럽의 입장에서도 아직은 이제 빠르게 프로 선수로 데뷔를 하는 선수도 분명히 있지만 신체적인 어떤 성장의 느림이나 또 어떤 개인의 어떤 발전의 더딤이 있는 선수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기다림이 필요한 선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먼저 프로로 데뷔한 선수보다 더 큰 선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는 부분이 아마 21세 이하 팀을 갖고 있는 가장 그 리그가 있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B팀이라고 칭하는 건 결국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한 22세, 뭐 21세, 23세 이하 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팀에서 당연히 리그를 통해서 경기를 하면서 꾸준히 경기 감각을 익히고 또 그 경기를 통해서 발전하는 무대를 갖추고 있고 또 어린 선수들이 월반을 해서 뭐 말 그대로 16세, 17세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가 있다면 그런 22세 이하의 팀에서 경기를 하면서 자신보다 수준이 높은 선수들과 경쟁을 통해서 더 빠른 발전의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건 선수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훈련 횟수라든지 어떤 훈련의 강도, 뭐 훈련을 분석하는 것까지도, 뭐 경기를 분석하는 것 역시도 조금은 B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부분이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코칭 스태프라든지 또 지원 스태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추가가 돼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할 거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선수들이 B팀을 통해서 1군 무대를 밟고 또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들에게 조금 더 고등학교 때보다는 높은 레벨의 축구를 경험하게 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전북현대 1군 선수들이 활용하고 있는 이 클럽하우스를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1군 선수가 된다면 또 1군 선수로 훈련이나 경기를 소화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선수들에게는 조금 더 동기부여를 주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군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B팀에게 제공하지 않는 부분은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수로서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에서 뛰는 것, 또 K리그에서 우승을 많이 할 수 있는 팀에서 뛰는 것은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갖고 있는 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북이 당연히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경쟁하는 게 어렵다고 느낄 수도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 항상 최고의 팀에서도 최고의 유수 선수들이 유럽에서는 나오고 그만큼 좋은 선수들과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환경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B팀에 와서 물론 B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B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언제든지 1군에 올라가서 훈련할 수 있고 1군 선수가 같이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B팀 모든 선수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도전을 선택하고 경쟁을 선택하는 그런 큰 꿈을 가진 선수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북에 도전하셔도 충분히 그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훈련하시고 큰 꿈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